네, 소중해서 이렇게 품속에 꼭 안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섭지만 카리스마 넘치고 정말 잘생긴 말벌들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구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세상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생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일제의 해수구제 사업 때문에 거의 모든 맹수들이 절멸했거나 절멸 직전까지 가버려서 총을 메고 곤충을 잡으러 다니는 동남아나 남미에 비해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맹수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생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신이 만든 무기, 최종 병기 그녀, 바로 말벌입니다. 말벌은 길들일 수 없으며 사람과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벌레입니다. 혹여나 이런 영상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벌집 찾아다니고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기본적으로 목숨이 한계입니다. 이 말벌은 존말벌입니다. 장수말벌이랑 색이 비슷해서 오해들 많이 하는데 킹스갑벌 장수말벌은 이거보다 3배는 더 크니까 구별이 쉽습니다. 다왕님께서 키우시던 존말벌집을 인수인계받아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결장님께서 알아서 키우시겠죠. 뭐니? 사실 말벌이 위험해서 그렇지 전시했을 때의 임팩트는 확실하거든요. 어차피 관리는 귤장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 목숨은 안전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가와이하지 않습니까? 말벌이 위험하고 사나워서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제 이상형은 말벌처럼 예쁘고 강인한 여자일 정도로 제가 말벌의 얼굴을 정말 좋아합니다. 말벌의 관상은 강인한 전사의 관상을 띠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과 얼굴에 새긴 무늬가 자신이 전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벌 성충은 단물에 환장합니다. 곤충 젤리를 주면 이렇게 농염하고 탐스러운 엉덩이를 흔들면서 정신없이 퍼먹습니다. 저곳에 교장님께서 비주기적으로 짭꿀을 넣어줍니다. 말벌한테 밥을 어떻게 주냐고요? 이렇게요. 참 쉽죠? 정신없이 젤리를 퍼먹고 나면 깔끔하게 세수도 합니다. 말벌은 개인위생도 아주 철저한 벌레입니다. 말벌의 일과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박살난 둥지를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말벌은 턱으로 나무를 갈고 침과 섞어서 반죽합니다. 이 반죽을 집으로 가져가서 집을 고치고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벌집은 말벌의 타액과 나무로 만들어진 원시 종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벌집 술을 먹는다는 것은 말벌의 타액으로 빚은 구지가미 자켓을 오야. 말벌 성충은 단물을 먹는다고 했으면 말벌 유충은 무엇을 먹을까요? 꽃가루를 먹는 꿀벌의 유충과는 달리 말벌의 유충은 신선한 고기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벌들은 살아있는 곤충을 사냥합니다. 사냥할 땐 독침도 잘 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독침을 쓰지 않더라도 턱만으로도 웬만한 벌레들은 모두 척살이 가능합니다. 마치 후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턱만 사용해서 상대해드리도록 하죠 라 말하는 듯 합니다. 사냥한 벌레들은 유충이 먹기 좋게 턱으로 잘게 다지는데 이를 경단화라고 합니다. 마치 동그랑땡처럼 빚는 행동을 보이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유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경단화한 먹이를 유충이 먹고 나면 뱃속에서 아미노산 혼합물로 만들어서 성충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것을 말벌 주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충의 토사물을 먹어야만 말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옛날에 장혁씨가 광고한 음료수도 있잖아요. 이렇듯 말벌 유충이 만든 아미노산 혼합물이 성질급한 말벌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싱글벙글 말벌과의 이러쿵저러쿵 어림없는 소리. 오늘은 즐거운 말벌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사회와 닮지 않았나요? 먹고 자고 일하고 유충 키우고. 올해 여주곤충박물관의 여름은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여러가지 일을 왜 이러는 걸까요? 여름은 나같은 벌레의 미친놈이 제일 행복한 계절이잖아요? 근데 몸뚱이가 하나라서 유튜브로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 궁금하면
와서 직접 보라는 걸 이렇게까지 돌려 말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